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간 김중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팀장님께서 특히 지금 같은 시즌에는 네. 수출 지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나왔어요. 네네네. 네. 20일까지 수출 잘 나왔고요. 일평균으로 30% 이상 올라간 걸로 제가 방송 전에 바로 확인했고요. 네, 반도체, 자동차 네. 중심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출 지표가 이제 결국 실적 모멘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기대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수출 지표의 개선 흐름은 기저효과 때문에 최소한 8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9월까지 좀 확인하는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이번 주 일정하고 지난주 주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그거에 따른 네. 우려가 있을 텐데. 뭐 블러드 연준 그 센트리스 총재가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정의 원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제 고점에 따른 부담의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 그 네. 매파적 발언은 핑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지난 주말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 연준 총재의 매파적 발언 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델타 코로나 변이에 따라 확산 우려 뭐 이런 것들은 또 성장주의 기대를 높이기도 하니까 네.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6월 선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고점 차익 실현 매물이 장 막판에 크게 출현되면서 장 막판에 많이 물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주 보면은 이제 수출 지표 잘 나왔고요.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가 소폭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지만 뭐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매파적인 행보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최근에 보였던 증시 상승 흐름을 이번 주에도 좀 조심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살펴볼 증시 일정은 역시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네. 이를 주목해야 되겠고 또 그 최근에 팀장님께서 네. 쓰신 보고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돼서 네. 오늘 맞습니다. 꼭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주 투자가 보통주보다 부진하다. 네.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왜 요즘 우선주가 이러냐. 보통 주자님 너무 부진하다. 뭐, 배당도 확대하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좀 놀랬던 사실이 시총으로 전체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우선주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선주가 요즘 부진하다고 할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보통주 대비 우선주 시총 비율. 그러니까 저게 높으면 우선주가 잘하는 거고 낮으면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못하는 건데 5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우선주가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삼성전자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선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9개 기업이 한 100개 넘는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그래서 우선주 시총이 대략 한 60조가 넘는데 저기서 삼성전자가 무려 40조가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70%고요. 70%,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분기 배당도 했고 특별 배당도 하다 보니까 우선주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크게 아웃퍼폼 했고요. 그래서 지수로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우선주가 사실 아웃퍼폼 했다 하는 차트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더니 확실히 우선주가 부진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추이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보통주가 우선주 대비 더 높은 아웃퍼폼을 했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선주 지수 나오고 있고요. 저렇게 실제로 거의 비슷한데 우선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한 건으로 보이고 네. 지금 지수가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 우선주 하늘색이죠. 그게 이제 진한 파란색 밑에 있어서 네, 언더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 효과다. 네, 있어서 수익률이. 실제로 보면 우선주가 부진했던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언제 부진했냐. 저건 이제 최근 5년간의 이제 그래프다 보니까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금호같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경영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통주가 우선주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우선주가 부진했던 이유를 이제 언제 부진했는지를 먼저 찾아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특히 최근 1년에 비교해보면 우선주가 부진했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보통주 수익률이 우선주 대비 저렇게 평균적으로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왜 부진했냐라는 건데요. 이제 그 최근 네. 5년보다는 아무래도 네. 1년에 크게 부진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왜 부진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좀 그 우선주 자체를 수익률로 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이제 그룹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언더퍼폼한 그룹과 우선주가 그래도 사실 보통주보다 잘한 그룹도 그 한 100여 개 넘는 우선주 중에 있거든요. 그걸 그룹별로 나눠보고 최근 1년 동안에 우선주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실적 불확실성이고요. 그래서 게리을 그룹을 나누는 정의를 이제 나오다시피 좀 정해봤는데요. 일단 우선주 게리을이라는 걸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그 우선주와 보통주의 수익률을 보여서 실제로 수익률이 이격이 많이 나서 보통주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기준으로 그 89개의 네. 기업의 우선주를 이렇게 4개 그룹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4개 그룹으로 나눠놓은 이제 그룹, 그러니까 그룹 1이 우선주가 가장 수익률이 부진했고 그룹 4가 그래도 우선주가 잘한 그룹을 좀 비교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됐나요? 배당을 못 지급할 것 그렇죠. 같죠. 그래서 배당 지급 여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 1이 보시는 것 같이 네. 우선주가 부진했던 수익률을 기록한 게 작년 2020년의 영업이익을 보면 상당히 부진했던 걸로 나오고요. 반면에 우선주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주 대비 실제로 보면은 배당도 잘했고 그러면서 주가도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트로 이제 배당 지급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룹 1과 그룹 4를 보면은 그룹 1에 그러니까 우선주가 부진했던 애들은 배당을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지급 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룹 4 실제로 우선주가 이제 보통주 대비 아웃퍼포먼 애들은 역시 우선주의 기본이 되는 배당을 90%가 넘게 지급을 하다 보니 당연히 배당 기대로 인해서 이렇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배당이 될 수, 할 수 있는 여력은 결국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을 1그룹과 4그룹을 비교를 한 걸 도표를 이렇게 보면 네, 1그룹은 이렇게 마이너스 실적을 전년 대비 20% 이하로 영업이익이 부진하다 보니 이제 배당을 못 주게 되고 배당을 매력이 떨어지니까 우선주 배당 빼면 진짜 뭐 투자 매력이 크게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진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배당을 잘 준 우선주들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통주 대비 아웃퍼폼 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핑 하다 보니까 뭐 섹터별로 특징 지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결국 물론 이제 섹터에 네. 따른 특징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작년에 실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그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네. 작년에 실적이 나쁜 애들은 아무래도 보통주가 아웃퍼폼했겠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또 힌트를 좀 찾아볼 네. 수가 있는 게 작년엔 코로나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안 좋았던 코로나가 이제 백신 맞고 해소될 거라는 기대들로 실제로 작년에 정말 실적이 부진한 애들이 가치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주가 괴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어야지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애들을 좀 찾아봐서 첫 번째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가 부진한 애들을 찾는데 이 중에서 실적이 개선될 애들을 찾는다면 분명히 올해 시장에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주 관심 종목을 이제 실적 개선 기대에 따라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간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애들,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2021년에 영업이익 전망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룹 1에 포함돼서 우선주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했던 애들 중에서 실적 전망이 개선된 애들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심 가져볼 기업들로는 이제 코론 글로벌 우선주, 금호건설 우선주, 하나 우선주, 두산 우선주 뭐 이런 애들이 지난해에 뭐 우선주가 굉장히 부진했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부진한데 올해는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계리율이 높았던 것들은 정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너무 멀게 볼 필요가 또 없이 이제 곧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 업종도 종목도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 1에 포함돼서 우선주 계리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런 식으로 뭐 금호건설 우선주 같이 보통주 대비 거의 90%가 넘게 언더퍼폼하고 있다 보니 이제 저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2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다. 2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또 잘 나오면 분기 실적이 하나하나 잘 나오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올해 우선주지만 배당 잘 줄 수 있을 거야. 그 기대가 생긴다면 근데 굉장히 주가는 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우선주들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접근해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갯매우기 차원으로도 오를 거고 실적도 좋아지니까. 네.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갯매우기 차원 때문에 우선주의 관심은 필요한데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빠졌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배당이라는 거고 배당을 주려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갯매우기가 굉장히 많이 생긴 애들이 봤더니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았고 배당을 덜 줬다. 그러면 올해는 경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중에서 분명히 실적 개선될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지금 컨센서스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계리가 굉장히 높지만 올해 실적, 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갯매울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뭐 코론건설, 금호건설 우선주 뭐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밥상 다 차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체하지 않게 잘 먹어야 잘 높은 같은. 수익률을 이번 기회에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몇 면이 보니까 실제로 실적 개선의 어떤 요건들이 충분히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로 건설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제 보통주가 올랐던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는 좀 발라내고요. 진짜 본연의 우선주 투자 매력이 떨어진 뭐 그런 애들 중에서도 또 이제 과도하게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괴리가 확대되고 또 이제 이제 업황 경기가 돌아서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있으면 충분히 또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호건설, 코롱 글로벌, 그다음에 한화 우선주, 두산 우선주 그렇죠. 사업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과 산업재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은 골디락스 증시다 보니까 산업재 쪽이 실제로 골디락스 증시 중에서는 경기에서는 수혜가 높다. 이런 부분도 사실 맞아떨어지고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좀 반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들이 특히 부진했던 것들이 이해가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계리는 굉장히 많이 컸는데 업황은 바뀌었다. 그러면 이 계리가 큰 애들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 보면 금리가 오른다고 경기가 개선된다고 가치주 투자하면서 가치주 중에 이제 무작위로 투자를 해도 재미를 봤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가치주 중에서도 이렇게
보통주 대비 계리가 우선주의 계리가 높아서 그리고 업황은 개선되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진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갭을 메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뭐랄까요 상당히 방어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인 그렇죠. 이제 것 같아요. 그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되고 뭐 어찌됐든 이 시기열이 바로 업황이 부각이 된다라기보다 2분기 또는 이제 배당 시즌이 가까우면서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통해서 올해 안에 천천히 보면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마지막 질문.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선주 투자를 굉장히 이제 낯설어 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떨 때 우선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시점에서? 네. 지금같이 기본적으로 우선주 투자 매력은 이제 배당이죠.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 성향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맞고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드렸는데 왜 삼성전자는 보통주 대비 이렇게 아웃퍼폼을 했냐면 삼성전자는 1년에 한 번 배당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도 주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해서 특별 배당도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게 우선주고 다만 이제 경영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기 때문에 배당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지면서 한 연간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을 한다면 어쨌든 우선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적금 드는 대신 이제 금리의 대처 수단으로 저축의 대처 수단으로 많이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 우선주의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식으로 분기 배당하고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들 면밀히 보시면서 한번 아이디어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호건설 우선주, 한화 우선주, 하나솔루션 우선주, 실적 기대 에 관심을 걸고 있는 우선주들이었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